save you from the right now. Nighttime skating with your imperfections. Past the avenue of broken dreamers. Telling you to quiet down. 이거 미샤의 글로우 스킨방 써줄게요. 요즘에 이런 광나는 느낌을 표현해주고 싶다 할 때 자주 쓰는 게 요건데요. 밀림 현상도 없고 발림성이 진짜 부드러워서 이렇게 툭툭 바르기 굉장히 편한 크림이에요. 그래서 너무 볼 여기 뒤까지 외곽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코는 정말 살짝 맛 끝에만 문질문질 그냥 비벼주세요. 또 특히나 겨울이 오면은 아주 매트하고 뽀송한 느낌보다는 약간 광나는 그런 피부 표현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이니까 이 미샤 스킨밤 진짜 추천드려요. 지금 거의 막 얼굴에서 물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아,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 좋습니다. 다음은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이 비글로우 라인은 다른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광이 사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버력도 너무 만족하는 편이라서 촉촉한 표현을 할 때 이 제품에 손이 좀 많이 가요. 스펀지는 물을 먹여왔고 요즘에 날씨가 또 갑자기 엄청 추워지면서 피부가 적응을 못했는지 여기도 하나 왔고 여기도 하나 왔어요. 그 원래 쓰던 어성초 앰플이 다 떨어져서 지금 잠깐 다른 앰플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송을 새로 할 건데 그것 때문인가? 잠깐 끊었다가 이렇게 바로 이러려나? 오늘 메이크업 느낌은 음영 컬러들도 약간 톤 다운된 살짝은 짙은 컬러들을 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헤어스타일링도 여기 앞에서 옆으로 넘어가는 이쪽 머리를 되게 웨이비하게 팍 느낌을 줘서 전체적으로 조금 무드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라카의 신 스틸러 컨실러. 저는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아이보리가 아마 가장 밝은 컬러로 알고 있는데 이 라카는 정말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의 컨실러고요. 커버력도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름 좀 촉촉한 편에 속하는 컨실러라서 요즘에 이것도 그냥 데일리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조금 너무 많이 좀 과하게 지금은 광이 나는 것 같죠? 이대로 나가면 거의 빛이 반사되겠어. 그래서 이 라네즈의 라이트 핏 팩트 이 제품으로 T존과 좀 유분기가 너무 많은 곳에 한번 잡아줄게요. 눈썹과 눈두덩이 한번 잡고요. 눈 밑에 이쯤과 코 외곽을 조금씩만 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보다 확실히 번덕거림, 번데거림은 줄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광대나 이런 이마 쪽에 빛을 받아서 예쁜 정도의 촉촉함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쉐이딩은 토니모리의 크리스탈 블러셔 5호 슈가 브라운. 사실 이따가 머리를 이렇게 해서 광대를 조금 커버를 해줄 거라 광대 쪽은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막 사각턱은 아닌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턱이 느껴지는 얼굴형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여기가 막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오진 않아요. 이런 데가 턱이 약간 보이는 그런 얼굴형인데 전 그거를 잘만 예쁘게 또렷하게 살리면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이쪽 뒤에를 많이 쓸어줘서 이게 그림자를 확실히 줄 때가 많아요. 이러면 턱이 조금 더 빡빡 보이죠? 아, 구렛나루는 또 왜 이렇게 많아? 구렛나루 저 진짜 많지 않나요? 이거? 제가 볼 때 구렛나루 있는 사람은 막 뭐 미인이다 이런 얘기 어디서 나돌아다니는데 그거 다 구렛나루 싫은 사람이 만든 거야. 이거 봐. 아 진짜. 다음 눈썹은 오랜만에 파우더로 잡아볼게요. 바비브라운의 마호가니 색상인데 제 컬러보다 조금 더 어두울 것 같긴 해요. 질감 자체가 펜슬만큼 아주 강하진 않기 때문에 색이 조금 진해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중심으로 터치를 해줄게요. 그 이유는 오늘은 음영을 조금 많이 딥하게 들어갈 예정이라서 눈썹과 눈 사이가 너무 좁으면 제가 안 그래도 약간 좁은 편이거든요. 가만히 뜨면은 여기가 음영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조금 보이려면 뭐 서양인 분들은 여기가 좁아도 워낙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는데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인위적으로 눈썹을 위로 올려서 여기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노즐 쉐이딩은 삐아의 아몬드 블러썸 사용할게요. 오늘은 음영도 살짝 딥하게 넣어줄게요. 특히 이쪽 눈썹 바로 밑에 이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콧대는 너무 일자가 아니라 살짝 끝에는 동그랗게 잡아줄 거예요. 여기랑 여기 가운데 쪽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여기 밑에랑 이쪽만. 지금 코에 빨래집게 꽂은 것처럼 갑자기 이런 느낌 났어.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코 쉐이딩 방법 중에 하나가 요쪽 있죠? 여기? 여기랑 여기를 잡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모나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살짝만 고개를 들어도 코끝이 굉장히 뾰족해 보이는, 올라가 보이는 그 효과가 있어요. 딱 잡아주면 앞에서 봐도 아주 살짝 여기가 더 이렇게 또렷해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눈화장은 요거 투쿨포스쿨의 신상 누아즈 치크의 나인데요. 와, 이거 색이 너무 예뻐요. 뭔가 빈티지한 피치 브라운 그런 컬러예요. 먼저 이렇게 찍어줘요. 그 다음에 그냥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블렌딩. 이게 생각보다 진짜 빨리 마르고 지속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묻었다 싶으면 이쪽에. 그래서 리퀴드인데 금방 굉장히 뽀송뽀송해지면서 파우더리하게 변해요, 제형이. 그래서 요즘에 이거 밑바탕 색으로 되게 자주 깔고 있어요. 브러쉬보다 저는 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연하게 연출할 거라 뒤쪽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블렌딩. 이 힙앤한 맥의 소방 얘로 쌍꺼풀 라인부터 조금 두껍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오늘도 조금 매트한 컬러들 위주로 쓸 거라서 경계선이 최대한 안 보이게 브러쉬로 경계를 많이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라인들이 약간 올라가게 이렇게 빼주세요. 컬러그램에 조금 더 딥한 이런 밀크 초콜릿 색으로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거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이거는 에스쁘아의 이터널이라는 컬러인데 약간 쉬머한 쿠파 브라운 색이에요. 눈 앞쪽에 도톰하게 넣을 거예요. 중간까지. 다음에 블러셔를 먼저 좀 한 다음에 영역을 잡고 라인을 빼줄 건데 얘는 제가 옛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E3C의 테이크 레이어 라인 중에서 디오티마라는 오렌지 브라운 컬러예요. 에어퍼프에 조금 묻히고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 색도 약간 분위기 있는 음영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크리니크의 누드팝이나 이 디오티마를 진짜 많이 씁니다.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삼각형 모양으로 끝에는 넓고 안에는 좁게 이렇게 코 옆까지 들어올게요. 이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조금 넓게 해줘도 괜찮아요. 라인은 프로윗 청담의 브라운 컬러. 저는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갔을 때 라인까지 두꺼우면 별로 예쁜 것 같지가 않아서 라인은 정말 얇게 그릴 거예요. 모근을 정말 지나간다는 느낌 정도로만 이렇게 가볍게 스쳐갈게요. 눈꼬리를 따라서 그냥 쭉 빼줄게요. 사실 렌즈는 저는 보통 평소에는 이렇게 그린 렌즈는 거의 끼지 않거든요. 그것만 빼면은 진짜 제가 요즘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과 비슷해요. 그다음 여기 눈에 왕 포인트 하나를 줄 건데 바로 요거 스틸라의 그 펄 섀도우? 이런 초록빛 나는 금빛 펄? 진짜 똥파리 색 같지 않아요? 땅 하고 동그랗게 찍어줄 거예요. 여기 눈 바로 밑에 이렇게 두 개. 똥. 똥. 멀리서 봐도 눈 밑에 뭔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그리고 제 옷 컬러랑도
너무 지금 잘 맞아서 다른 정말 그냥 옐로우 골드 펄을 고르려다가 요거를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다 찝고 나서 뷰러를 해줄게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아직 11월은 정확히 안 됐지만 정말 2018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연말이 되면은 생기는 연말 증후군? 전 요즘에 그런 게 살짝 생기는지 오늘도 막 미세먼지 잔뜩 껴있고 날도 완전 대낮인데 진짜 흐릿흐릿하고 날씨도 완전 별로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면은 제가 스스로 기분이 되게 좋아져서 조금 괜찮긴 하지만 촬영 안 하고 그냥 방에서 편집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할 때 약간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엔 뭘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막연한 고민? 걱정들이 조금 더 몰려오더라고요. 키스미 롱앤컬 마스카라.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아주아주 막 마음 깊숙이 갖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러다가도 또 금방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시기가 옛날에는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왔다면 요즘에는 한 2주에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 괜찮아졌다가 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약간 센치해지고 그런 반복이 조금 잦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명 그러시겠죠? 말이 안 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 입새색을 살짝 가리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이글립스 벨벳 핏틴트? 이 라인들 진짜 너무 예뻐요. 얘는 3번 빈티지 코랄, 얘는 빈티지 레드. 이 두 개를 섞어볼게요. 우선 빈티지 코랄. 그다음 빈티지 레드를 안쪽에.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 이제 머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자, 요즘에 이렇게 위에 또 살짝 뽕을 띄우고 옆에 옆 앞머리 여기도 이렇게 굽실하게 굵게 말아서 내려오는 이런 스타일링법을 자주 하는데 오늘은 목도 약간 올라와 있는 옷에 또 귀걸이도 살짝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부러 머리를 반만 묶어줬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Quiet down.